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기본 툴 활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하트 형태를 만들어 볼 텐데요. 펜툴로 그린 게 아니고요. 타원 도구와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모양을 변형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작게 느껴지시면 볼륨을 좀 높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자,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구동하시고요. 파일에서 뉴를 클릭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N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단위는요. 밀리미터스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위스는 100mm, 하이트는 80mm 지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드밴스드를 확장해서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을 해주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보기 룰러스를 지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이드 안내선을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금자 위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안내선을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과 같은 작업 모드를 설정하실 때는 화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 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작업 모드가 있는데요. 작업 영역을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Essentials를 클릭해서 작업하셔도 되겠고요. 저처럼 Essentials Classic을 지정해서 작업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낮은 버전에서 작업을 진행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Essentials Classic이 더 활용하기가 눈에 익어서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도구들을 꺼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작업 중에 여러분이 패널들을 꺼내서 작업을 진행하시고 꺼내놓은 패널을 닫았어요. 자, 이랬을 때 패널을 찾거나 원래 상태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리셋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자, 이제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선 정원을 그려서 처음에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합니다. 영문 모드에서 키보드에 L을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정원을 그리는 방법은요.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언더 해볼게요.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는데요. 중앙에서부터 자, Shift도 동시에 눌러주시게 되면 중심을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정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퍼티스라고 해서 속성 패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여기에서 WH 수치 확인이 가능하시죠? 네, Shift를 눌렀기 때문에 위아래 수치가 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딜리트하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화면에 클릭합니다. 자, 클릭한 후에 40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스와 하이트가 40mm입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여러분 이때 클릭했던 지점이 이렇게 왼쪽 위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자, 대화 상자 뜨죠? 네, 그리고 좀 전에 입력해 놓은 40mm 그대로 놓고요. O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lt 눌렀던 지점이 정원의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컨트롤 키 눌러서 자, 컨트롤 누르시면 선택 도구로 전환이 됩니다.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요. 이동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컬러 패널 꺼내놓고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또는요. 이렇게 있을 때 확장을 해서 여러분이 작업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자, 패널의 탭 부분 제목을 더블 클릭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완전히 잡히거나 간단하게 보거나
또는 옵션이 다 확장이 되거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 패널에 CMYK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포토샵은 RGB지만 일러스트레이터는 CMYK 컬러 모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컬러 모드에 CMYK로 표시가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오른쪽 상단에 햄버거 메뉴 있죠? 예, 눌러주시고 CMYK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 컬러는요, M30Y20입니다. M30Y20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하겠습니다. None은요, 자, 이렇게 빨간색 슬래시 사선 모양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을 그렸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앵커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하단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점에 마우스 오버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는요, 컨트롤 Z 해볼게요. 자, 방향키 이용해서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이때 쉬프트 누르면서 아래쪽 방향키 이용하시면 그냥 눌러준 것보다 10배수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변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요, 곡선일 때는 앵커 포인트, 고정점의 좌우에 이렇게 핸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핸들 끝을 잡고, 자, 여기는 방향점이라고 합니다. 끝을 드래그 해보면 마치 시소를 타듯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이렇게 패스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트 형태의 상단을 만들기 위해서 모양이 어때요? 서로 대칭적으로 바뀌게 해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자, 핸들을 잡고 핸들의 끝 방향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맞추시고요. 처음부터 Alt를 누르실 거예요. 네, Alt 누른 상태로 핸들의 모양을 바꿔줍니다. 자, 여러분 처음부터 눌러주셔야지 드래그 하다 누르게 되면 얘는 복사의 의미로 판단을 해서 패스가 더 복사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처음부터 Alt를 눌러서 드래그 하시고요. 핸들이 마치 안테나처럼 되게끔 이렇게 대칭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 모양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Alt를 언제 눌러주라고요? 처음부터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의 고정점도 클릭해 봅니다. 자, 곡선일 때는 양 방향으로 핸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변형을 해 봅니다. Alt 눌러줍니다. 핸들 끝에 방향점에 마우스 가져가고 Alt를 꾹 누른 채로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떼시면 안 돼요. 자, Alt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서 좌우 대칭형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도요, 여러분이 더 변형이 필요하다 그러면 드래그 하셔서 모양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조금 더 다듬어 보겠다라고 하실 땐 좌우에 있는 핸들도 이렇게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벡터 방식은 점과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윤곽선이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타원 형태 왼쪽 상단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타원형을 그려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면 대화 상자 엘립스가 뜹니다. 자,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그리실 때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스는 5mm, 하이트는 12mm를 입력하고 OK,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흰색을 넣어주세요. 흰색은요, 굳이 여러분이 CMYK0000 설정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흰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디폴트 컬러 클릭한 후에
테두리 부분은 넌을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누르면서 위치 이동해 줍니다. 자, 컨트롤 눌렀을 때 선택 도구는요, 방금 전에 사용했던 선택 도구인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까만색 화살촉 모양 있죠? 셀렉션 툴, 선택 도구 사용했을 때는 컨트롤 눌렀을 때 이 까만색 화살표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굳이 툴 패널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컨트롤 누른 채 선택 도구로 전환을 해봤고요. 자, 오른쪽에 고정점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누른 채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곡선의 모양을 보시고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쪽 형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작은 정원을 그려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Alt 누르고 클릭하면 Alt 누른 지점이 원의 중심이 돼서 그려집니다. 6mm를 입력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Fill Color는 M70입니다. 자, 컬러 패널 이렇게 드래그해서 도큐멘트에 꺼내놓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위치 좀 바꿔주고요. 하단의 고정점을 먼저 이렇게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옆으로 이동해서 할게요. 자, 고정점 이동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확대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클릭하시면 확대 가능합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 조절점, 핸들의 끝이죠. 조절점을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바꿔봤고요. 자, 이제 하트 형태를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요, 패스의 세그먼트, 선분 또는 고정점, 핸들 끝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색상이 채워져 있는 프리뷰 상태에서 면을 클릭하게 되면 마치 선택 도구로 선택하듯이 모든 점들이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거나 해당되는 고정점을 클릭했을 때랑 경우가 다릅니다. 면을 클릭해서 모든 패스의 고정점들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를 보십시오. 자, 그리고 수치를 입력해서 크기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을 전문적으로 하는 툴들이 모여 있죠. 자, 툴 패널 중간쯤에 보시면 스케일 툴이 있습니다. 스케일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스케일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띄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때 유니폼은요, 가로, 세로 비율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 종횡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넌 유니폼일 때는 허리젠탈, 버티칼, 그러니까 가로와 높이, 세로를 따로따로 지정해서 변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유니폼을 지정하겠습니다. 유니폼 60%를 설정하고요. 자, 탭키를 눌러봅니다. 미리 보기 가능하시죠? 자, 아래 프리뷰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카피가 있고 OK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카피를 눌러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줬더니 선택된 오브젝트 중앙에서 축으로 해서 축소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60에 Y30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은요, 물론 셀렉션 툴 사용해서 우리가 이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모서리에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회전되는 상태에 지원이 됩니다. 자, 이때 쉬프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45도 단위로 스냅이 걸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은 30도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45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
각도는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해서 회전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회전을 전문으로 하는 도구입니다. 자, 여기도 프리뷰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앵글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20. 자, 마이너스를 입력했더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반시계 방향은 앞에 아무것도 입력 안 한 양수값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0을 지정해서 회전하겠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트록만 있는 하트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는요, 이 변형 도구의 대화 상자에도 있으나 선택 도구로 카피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Alt를 누르면서 복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복사하면 Ctrl-C, Ctrl-V, 복붙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자, 클립보드를 거치지 않고 Alt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를 잘 확인하십시오. 화살촉 모양이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과 선을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자, 여기 스왑 기능 이용해서 면과 선 컬러의 상태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은 none으로 할 거예요. 7칼라는 none. 그리고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화이트 지정해 주신 후에 네, M70을 설정하시면 바로 입력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 이 컨트롤에서 조정을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스트로크를 클릭하게 되면 클릭하면 스트로크 패널이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물론 오른쪽에도 스트로크 패널이 있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을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야겠다 라고 하실 땐 이렇게 꺼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요, 따로따로 선택이 되지만 원한다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같이 이동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져다가 드래그하면 이렇게 탭 기능을 이용해서 서로 클릭했을 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화면 세팅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다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이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 스트로크의 두께 2포인트 지정을 해줬습니다. 또는 프로퍼티스에서도 여러분 스트로크 지정 가능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트로크의 두께, 스트로크 패널 설정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도요, 설정 가능합니다. 자, 스트로크 컬러 지정했을 때, 자, 컬러 상태 스와치와 컬러 믹서가 나옵니다. 스와치는요, 여러분 물감 짜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와치 패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컬러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GTQ 일러스트레이터는 색상의 단위가 10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와치에는 설정을 해보시면은요, 보세요. 이렇게 10단위가 아닙니다. 소수점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비싼 컬러 클릭해서 하시면 감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속성에서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클릭하신 후에 이렇게 컬러 믹서 클릭하게 되면 컬러 패널과 똑같은 상태를 펼쳐서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M70 지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해서 핸들을 조정하는 방법 익혀보셨는데요. 이 핸들의 방향을 조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손에 익히게끔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